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경기도에 나무를 싸게 살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구경을 한번 왔는데요. 저희가 원래 나무 살 수 있는 묘목시장은 옥천의 묘목시장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경기도에도 찾아보니까 큰 묘목시장이 있더라고요. 1년에 딱 한 달만 열리고 있다고 해요. 매년 열리는 날짜는 다르긴 한데 올해는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딱 한 달간 열리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급하게 와봤습니다. 저희도 집 앞에 나무를 더 심을까 해서 저희도 볼 겸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시켜줄 겸 한번 왔는데요. 잠깐 둘러봤는데 종류가 엄청 많아요. 특히 올해는 과실수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빨리 오신 분들이 인기 있는 것들은 조금 먼저 가져가서 다 빠진 것도 있고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도 있는데 아직 그래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한번 둘러보는 거 보시고 여기가 양평이거든요. 양평군 산림조합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양평에 남은 건 구경도 오시고 나무 구경도 하시고 사가셨으면 좋겠어서 겸사겸사 와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주문표를 받았거든요. 이 주문표에다가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적어놓으면 직원분한테 보여드리면 직원분이 트렁크에까지 나무를 실어주신다고 해요.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저희 둘러보러 갈 테니까 여러분도 따라오세요. 가시죠. 상나무도 있네. 가이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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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봐. 수양 뽕나무. 이거 비싸네. 15만 원. 와 모양 봐. 이거 봐. 멋있다. 여, 꽃을 보는 복사인가 봐. 여기 쥐똥나무. 남천은 이렇게 자랐어. 철쭉도 팔아요. 6,000원. 한 묶음에 6,000원이에요. 한 묶음에. 한 개가 아니고. 괜찮네. 백철쭉이네. 이거는 야생에서 자라는 거라서 따로 관리가 필요 없잖아. 장나무도 심어놓으면 이쁘지. 대추. 왕대추. 태상 왕대추. 입합나무. 입합나무. 4만원. 아, 왕자도. 벌써부터. 벌써, 벌이 열심히 수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기특한 건. 능수 겹밭. 능수 겹밭. 꽃이 벌써 폈네 이건. 큐시. 자도. 큐시 자도 맛있어. 그리고 황도. 그리고 사과 무사. 오과, 체리, 홍로, 그다음에 매실, 살구, 그다음에 바이오 체리, 복숭아, 유명백도 엄청 유명한가 봐. 여기 보면 이게 접목한 데가 있거든요. 접한 데가 뿌리 하고 이런 걸 접한 데가 요게 땅속으로 묻히면 안 돼요. 여기가 그러면 거기가 썩어요. 잘못하면 이 땅 흙 묻고 나서 위에서 꾹꾹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하냐 이렇게 해놓고 접한 부분이 완전히 잠길 정도까지 흙을 넣어요. 이렇게 넣고 이따가 흙을 물을 한 20리터 정도 넣으면
물이 촥 가라앉아요. 그러면 이제 젖복 한 부분이 위로 나오겠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 이렇게 꽉꽉 누르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물을 줘서 물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으면서 뿌리에 딱 회착되게끔, 빈 공간이 없이, 공기층이 없이 딱 뿌리하고 회착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안 죽습니다. 그래서 나무 심었다가 죽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대부분이 이걸 못해서 죽이는 거예요. 나비야, 너 일하는 데 자꾸 와서 방해할 거야? 어? 이름 시키야 그냥. 어? 아저씨 일하는 데 와서 자꾸 놀리고만 해. 어? 지는 놀면서.